네, 이번 태풍으로 포항 바로 옆 경주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. 산사태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집 안에 있던 80대 여성이 숨졌고 새벽에 저수지 붕괴 경보가 내려져 2천 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.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도로가 흙탕물 강으로 변했습니다. 쏟아진 흙에 떠밀려온 차량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. 경주 불국사 아래 이곳 진티마을은 쏟아진 토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도로와 집을 씹어삼킨 흙과 돌들을 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이 산사태로 집 10여 채가 무너졌는데 흙더미에서 8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주민 대피도 줄을 이었습니다. 오늘 오전 8시쯤 강동면 왕신저수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인근 주민 수백 명이 급하게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. 위험성을 느꼈을 때 동네 주민들을 다 이주시켰습니다. 현재 시설물은 안전합니다. 비슷한 시각 경주시 송선과 하동 저수지에서도 범람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근 거주민 약 2,400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. 경주의 한 마을에선 태풍이 강타한 다리가 뚝 끊겼습니다. 태풍이 흩고 간 경주의 용당 마을 입구입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과 도로를 잇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져 현재 주민들은 고립돼 있습니다. 마을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사라지면서 일터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. 지금 어떻게 할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. 현재 다리가 없어서 좀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네요. 오늘 하루 경주에서만 크고 작은 태풍 피해가 2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